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당대표 토론회는 어제 강원도에서 하는 걸 저도 봤는데요. 이제 최고위원들도 치열합니다. 아,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정하셨습니까? 마음 정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최고위원회 출마한 후보분들을 모실 생각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모신 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다 기다리고 계실 분인데 이분 한 말씀 들어보시고 마음에 한 표 던져주시지. 아니야, 아이 좀 안 되겠어? 그럴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어떤 분인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제 옆에 장경태 의원, 최고위원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화면으로 보는 것도 이제 실제 보니까 훨씬 더 이 에너지틱한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동대문 을이죠, 지역.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네. 되신 거죠. 아, 네. 예. 아, 이 잘못 아는 분들은 혹시 비례로 청년 최고위원 된 거냐? 아, 네. 저는 네. 지역구로 일반 공모로 신청을 해서 네, 네 경선을 거쳐서 됐습니다. 아, 네, 아주 어려운 상황, 네, 어려운 계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동대문 을이면은 거기가 어디가 있나요?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이렇게 있습니다. 외대는 안 들어가나요? 네, 거기는 이제 갑쪽. 아, 갑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원래 최고위원 경선 무난하게 통과하셨죠? 모르겠습니다. 예비경선이 이제 중앙위원 100%로 진행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앙위원분들이 원외위원장, 국회의원, 또 기초단체장, 뭐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 정치 고수분들이라서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그래도 이제 아마 다들 장담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아, 근데 열 몇 분인가 나오셨었죠? 17명 중에 9분이 이제 컷오프 되시고 네. 8명이 남았습니다. 아, 2대1의 경쟁률을 뚫으신. 네. 2대1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국회의원 될 때 얼마나 대단했어. 네. 예. 자, 먼저 그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갈까요?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직전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 대선 승리와 지선 승리를 위해서 다양한 정치 교체, 기득권 타파, 또 특권 내려놓기, 정치윤리 강화 등의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제안했는데요. 이번에 특히 전대 선출안을 가지고 정말 이 전준위에서 다소 일부 반영된 안도 비례위에서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혁신안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에게 단순히 제안하고 바라는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아가서 혁신안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혁신안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17년 전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한 형 당원부터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장, 또 혁신위원장까지 거친 형 당원 출신의 첫 최고위원 도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요? 예, 그래서 뭐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국회의원 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요?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건 이 정말 성공한 경력은 없습니다. 뭐 다양한 이 국회의원 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모든 성공하신 분들이지만 네. 저 성공한 경력은 없지만 성공한 민주당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혁신안을 비대위에서 거부했다는 게 뭐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혁신위에서는 중앙위원 100%로 되어 있는 전대 선출안을 50%의 중앙위원과 50%의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네. 사실 국민의힘의 안만 해도 국민의힘도 5대5 네. 비율로 합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 당이 워낙 또 좀 보수적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좀 개혁적인 인물들이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네.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좀 반영돼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뭐 전준위에서는 다소 비율이 30%로 낮아지긴 했고 또 당원에서 국민 여론조사로 바뀌긴 했지만 그 정도라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비대위에서 그게 부결됐고요. 그래서 당무위에서 다시 뒤집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무위원으로서 참석을 네. 해서 강력하게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네. 뭐 당대표만 30% 반영되는 것으로 어찌됐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을 보면서 네. 혁신위에서 제안을 했고 전준위에서 제안한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직도 요원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되면은 두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떨어질까 봐? 뭐 두려우시면 출마하시면 안 되죠. 네.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대출을 좀 쳤습니다. 자, 우리 저 장경태 의원님, 최고위원 후보님 청년 정치를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청년 정치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 같고요. 네. 저는 청년 정치 참여란 말을 잘 쓰진 않는데요. 네. 정치 참여란 말로 주변인화 하거든요. 네. 청년도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서 또 뭐 민법상 성인으로서 선거법상 유권자로서 모든 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네. 얘기죠. 그런데 이 정치 참여란 말로 주변인화 하거든요. 네. 정치 주체인데 주변인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청년이 주인 되는 또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처음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초대 네. 대학생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열심히 이제 대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네. 청년위원장 하면서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 청년 정책 추진단이라든지 네. 총리 그 직속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등이 이제 생기면서 청년 기본법도 물론 통과됐지만 그래서 청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청년 문제는 사실 이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은 남아 정책은 많아 하여튼 뭐 청년 대안은 정책.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이든 정책이든 그런 채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채택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청년 당사자들이 정치를 통해서 여러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활동 하시면서 청년 문제를 많이 개선시키려고 했을 것이고요. 우리 사회 정당 내에서 청년 문제 개혁적 입장을 많이 견지하셨을 거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점이 지금 어려우셨어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2호 법안이 지방의원 후원의 법안이었거든요. 네. 정치자원법 개정안이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신고 1,000만 원 했습니다. 뭐 물론 제가 뭐 특권 노동자로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뭐 재산 형성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요. 사실 제 국회의원 후보였기 때문에 후원회를 둬서 뭐 후원을 받아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지만 만약 제가 지방선거 후보자였으면 아마 출마 자체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후보자는 이번 6.1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후원을 둘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이제 했던 게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하면서 예. 저는 총선 후보자이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지방선거 후보였으면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 후보는 후원받아서 남의 돈으로 선거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빚져서 선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제2호 법안으로 이제 했던 게 사실 지방선거 후보자도 이제 후원을 줄 수 있게.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상시위원회로 바뀌어야 된다 보고요. 네. 지방의원들도 지방의원들도 보좌진을 줄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 보고요. 질의서도 써야 되고 네, 그렇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데 예, 예, 예. 다 혼자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찬성 법안만 냈는데 지금 그 성인이... 후보자는 바로 예. 통과가 돼서요. 이번 6.1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다 후원에 두 개 처음 시행됐고요. 네. 또 뭐 만 16세 청소년 입당 같은 경우도 제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통과돼서 16세 당원도 됐고 이번에 최초로 또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한 정당에게 네. 청년 공천 이제 보조금이 나가게 돼서 여성과 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 정 의원님이 하신 법안은 결국 이제 지방원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니까 그것을 네. 이제 더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하시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누가 반대했어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이 의정 활동을 네. 하면서 또 입법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네. 건 정말 이 국회의원분들이 대부분 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좀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평범한 청년이고 네. 지금도 사실 이제 집 없는 청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영끌하고 마통해야 겨우 집을 살까 말까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글창에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께 여쭤보고 싶은 말 그런 말씀을 올려주시면 장 의원님이 그냥 또 즉석에서 네, 네 당연히요. 그 장경태 의원님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젊은 시절에 뭐 다른 국회의원들 뭐 성공했다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땐 장 의원님은 제가 동대문에서 막노동도 하시고 알바도 하셨네요. 그건 뭐 거의 아르바이트죠. 최저임금 받았나요 그때? 뭐 한 20대 초반에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좀 뭐랄까요 사회에서 좀 정착되지 않아서 거의 최저임금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생활 때문에 그러신 거죠? 막노동 아르바이트 하신 거는? 뭐 저도 집이 이제 저 이제 정당 활동하다 보면 저를 되게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얼굴도 지금 뭐 화면에 나오시면 헬스 마시고요. 네. 아유, 호감, 감사합니다. 아주 호감 가는 그 느낌이에요. 저희 집이 이제 어려워져서 제가 네. 이제 배도 타고 막노동하면서 제가 대학을 오게 됐고요. 저 21살 때 이후로 항상 아르바이트와 정말 학비를 많이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집에서 이제 거의 지원을 거의 아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시간 수업 듣고 보통 15학점 정도 들으면 3시간 수업 듣고 8시간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르바이트 하다가 취미 삼아 대학 다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알바 그러니까 대학생보다는 알바생으로 불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국회의원 당선되기까지 17년간은 거의 뭐 네, 아르바이트 알바생으로 살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 그런 학생들 꽤 있어요. 많습니다. 실제로 네.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알바 때문에 수업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갖고 이제 수업 시간 졸는 학생들도 있고.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민주당이란 정당에서 과연 청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실 건가가 제일 궁금하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년 분들이도. 장경태 의원님께 기대하는 것은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당 정치 내에서 많은 저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 청년 문제에서 말만 정책만 얘기하지 실제로 그걸 어떻게 정치로 실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렇게 나타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이대만 문제 남성 젊은 남성들에게 지지를 못 받았던 게 반드시 이준석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 반성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 장경태 후보께서 어떻게 해나가? 그냥 팍팍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네. 사안들을 지금 혼재해서 좀 이제 답변을 많이 이제 드려야 되는 지금 네네, 질문이라서 제가 네, 좀 단순하게 좀 네. 말씀드리면요. 예. 사실 이제 이 청년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재 육성을 해야 된다. 인재 육성된 청년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청년이 사실 인재 영입하는 청년이라는 건 사실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뭐 네. 사회에서 청년이 성공해봐야 얼마나 성공했을 거냐. 또 그만큼 또 정치적 활동은 또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과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검증된 청년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검증된 사실 청년. 아무나 좀 이 인지도와 명망이 있다고 해서 네. 데려다 놓으면 사실 뭐 정치 활동을 제대로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정말 제대로 된 인재 육성, 이 트레이닝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제도들, 청년 정치 발전 기관이라든지 뭐 청년 추천 보조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제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정무 연수생 제도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무 연수생. 아. 그러니까 사법 연수생도 연수생 제도가 있고 외교원도 국립 외교원도 외교 연수생 제도가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정치 분야도 전문 분야거든요. 정말 정치인으로 되기 위한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는 뭐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모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오면은 정치를 잘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정치를 잘하는 것과 사회에서 성공하는 건 완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충분히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정무연수생 제도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정무연수생 제도고 당내에서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단순히 뭐 임명장 받고 끝나는 정당 활동 혹은 뭐 단순하게 이 정치 스쿨 정도 받고 끝나는 이 정당 활동이 아니라 실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실제 실습 과정을 두고 실제 평가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7년에 같이 혁신위원 할 때도 그렇고 제가 혁신위원장 하면서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정형화해야 된다. 대단히 프로그램화해야 되지 단순히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해서는 절대 청년 정치인이 육성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마 이 차기 지도부가 네. 아마 이번에 혁신 전대를 통해서 혁신 지도부가 완성이 되면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래요? 그 얘기하니까 완전 100% 동의하시죠. 100%예요? 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우리 저 장경태 의원님 채팅방에 계속 올려주세요. 뭐 여쭤볼 거 있으면요. 당심이 모여서 민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안 민심이 거대한 바다라면 당심은 강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떤 얘기죠? 간단하게. 당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 당심들은 결국 저는 민심의 방향과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당심과 민심이 마치
다른 곳이다. 무슨 대서양과 태평양 이렇게 다른 바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만 쫓지 말고. 서해와 동해가 아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심들의 여러 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큰 당심이 있을 수 있고요. 작은 당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심들이 결국 바다의 민심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정말 이 저희가 뭐 당심이라고 했을 때 당원이 뭐 2만 명인 3만 명인 정당도 아니고 지금 120만 명까지 가는 맞아요. 정당인데 예. 그 당심이 민심과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당원들 지지 못 받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고 뭐, 그 당원들한테 뭐 강성 당원이라고 그러고 하지 팬덤이라고 그러고 제가 철험회 제가 초기 멤버인데요. 아 철험회 어, 그 네, 유명한 철험회예요. 아. 네 근데 철험회를 마치 제가 제일 억울할 때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뭐 강경파 무슨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니 무슨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스터디 모임이거든요. 아, 그래요? 항상 자기 의견 얘기하고 여러 이제 검찰, 언론, 정치 개혁 다양한 주제에 관심 있는 네, 의원님들이 네, 많이 네, 모여 계시죠.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 토론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결론을 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결론을 막 강요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대다수 의견인 것 같다 이렇게. 철험회 해체하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어느 의원인가. 그래서 그 지방선거 끝나고 철험 해체에 대해서 논의를 사실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해체하자는 분도 계셨고 아닌 분도 계셨는데 아니 그 어느 개부터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강력하게 반대했던 게 오히려 뭐 이 사람 중심으로 모인 개파들은 뭐 당연히 개파는 좀 청산할 필요가 있지만 처음에는 개혁적 의지를 가진 정파거든요. 그러면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러면 개혁을 네. 반대하신 분들도 만드시면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안정 모임, 안정 모임. 뭐 개혁 반대 모임 이렇게 하시든지 뭐 이렇게 정파는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전 약속파다. 국민들께 저희가 총선 때 약속한 것들을 지키겠다는데 그걸 반대하거나 그리고 뭐 마치 뭐 여러 가지 개혁 과정에서 철험회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니 170명인 정당에서 한 20여 명 정도 된 초선들이 모였는데 저희가 무슨 지도부도 아니고 예. 정말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저희가 마치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뭐 물론 저희가 의견을 뭐 적극적으로 낸 건 있지만 네. 저희가 뭐 지도부도 아니고 무슨 책임을 다집니까 정말 좀 억울하게 아니 뭐 이거 없긴 했어요. 철험회라는 게 무슨 뭐 무슨 아 처음처럼 초심을 지키자 해서 처음처럼 네 철험회로 네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철험이요. 난 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아니 철험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아, 철험에 이건 좋은 아주 좋은 모임이네요. 개혁적으로 얘기하고 당내 그런 목소리도 네. 있어야 되는 거. 제가 봤을 때 과격하지 않던데 내 눈을 안 보면 아니, 솔직히 제가 최강욱 의원님이나 예를 들어 황운하 의원님, 김승원 의원 이런 분들은 되게 합리적인, 되게 어리세요 오히려. 막 되게 마음이 막 되게 어리시고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분들은 아 정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인데 막 뭐 공격을 하시고 예, 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좀 예. 오히려 유해 보이지만 또 저 내면은 좀 강하거든요. 오히려 당에서 17년간 온갖 이 산전수전을 저도 나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회의 중에는 되게 제가 오히려 더 강경한 발언도 많이 하는데 네. 밖에 나와서 제가 좀 온건해 보이나 봐요. 부드럽게. 네. 내유외강형이시구나 그러니까. 뭐 보통 저는 이제 뭐 여러 논의를 할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네.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환님 또 생 처음에 유일 최고위원 후보라고 또 그러셨네요. 예, 좀 아쉬운 게 저도 이번에 좀 전대 룰이 뭐 예를 들면 혁신이 혁신한 대로 반영돼서 중앙위원회 또 권리당원의 비율이 높아졌거나 국민 여론조사 만이라도 당대표 선거는 지금 30%도 반영이 되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지금 반영되지 않거든요. 만약 이렇게 반영되는 룰만 됐어도 동료 지금 저희 이수진 의원님이나 양의원 의원님이 함께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어찌되고 유일한 후보로서 철험회를 열심히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럼 룰이 바뀌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떨어졌겠죠, 그죠? 그렇겠죠. 네. 민주당 확 바꿔라, 임봉영님, 또 예, 드라마인 놀라님, 검증된 청년 장경태, 다 좋은 댓글만 올려 채팅방에 올려주시네요. 예. 이거 민주당 개혁에 힘써주세요. 이런 네, 얘기는. 무조건 저희. 네. 예, 양배추님 이재명 사랑합니다. 박소윤님, 장경태 의원 똑소리 나네. 기대가 큽니다. 임봉영 장경태 최고다. 아, 팬들이 많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쪽도 뭐 쭉 이제 우리 장경태 의원님 나와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 시청을 하시면서 글들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김영민님, 장경태 의원님 최고 응원합니다.
경민 저도 처음에 뜻이 궁금했어요. 제가 잘 봤지만. 네, 그러니까요. 아, 처음처럼 처음처럼. 처음처럼 뭐, 이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 뭐, 초심을 지키자. 처음과 같이 하자. 뭐, 네. 근데 술을 의외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그래요? 네, 최광우 의원님도 한 잔도 못 드시고요. 아, 의외로 다들 못 드시더라고요. 아, 제가 농담으로 한 겁니다. 아, 네네. 처음에 응원합니다. 만세님. 뭐 이런 얘기를 쭉 듣다 우리 빗새돌님도 청년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올리셨네요. 자, 오늘 지금 저희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계시는 장경태 의원 모시고요. 그 소견이라든가 입장 이런 것을 좀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 현안 좀 잠깐만 할까요? 본인에 네. 대해서 얘기하실 네네. 것도 없으십니까? 또 뭐 전 뭐 뉴혁신플랜, 메타정당, OTT 정당,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마켓정당 예.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네네. 일단 제가 이 민주당판 싸이월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사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거의 블로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싸이월드 개발된 게 1997년인데 민주당 블로그 말씀하시죠? 저희 민주당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거의 블로그 수준이라서 조금 저는 이제 이거를 당원 간의 소통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당원 클럽도 있으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맞아요. 민주당 자전거 라이딩 모임, 민주당 뭐 기후변화 스터디 모임 이런 오케이. 거 아, 당원 클럽 만들면 좋은 생각이시죠. 예, 예. 이런 것도 안 돼요 지금. 그리고 OTT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과거에 민주당 당보가 있었습니다. 그 당보를 만들던 정성을 조금만 할애해도 예를 들면 지금 다 뭐 지도부 모두 발언 영상밖에 없어요. 그거 저도 안 보거든요. 제 인터뷰 저도 안 보는데 그냥 어찌되었건 정치 뭐 여러 이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 뭐 역사 철학 다양한 분야의 이 방송 콘텐츠들을 민주당 이 OTT가 만들어야 된다. 그걸 시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켓 정당은 이제 정치 생산자의 시대는 전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을 의총, 의원총회에서만 결정하는데 이걸 중앙위원회, 당원, 국민께 같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개선해야 된다. 소비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듣고 실행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의원 생활은 2년이고 당원 생활을 더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러세요? 저는 뭐 당원이 더 훨씬 많죠 당연히. 그래 뭐 돈도 안 주고 맨날 열심히 돈을 내야 되는 당원 활동인데요. 어찌되었건 그 활동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저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을 다 개선해야 된다가 이제 세 가지 제가 대표 공약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이재명 의원이 뭐 좀 논란이 됐는데 의도는 그거 아니었지만 욕 플랫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김대중 대통령은 욕 조장자입니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의사표시가 제한돼 있으니 당원 간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다소 그게 거친 표현일지라도 물론 이제 뭐 아주 인신공격이나 이런 거는 뭐 제한해야 되겠지만 그게 다소 거칠더라도 네.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열린 자세로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셨어요. 제가 그 자리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뭐 전혀 뭐 다 이해가는 여러 이제 이야기 중에 약간의 뭐 유머도 섞이고 이렇게 했던 발언들인데 그걸 콕 집어서 톡 잘라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서 참 좀 좀스럽습니다. 그걸 언론에서 딱 하니까 또 어제 토론회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를 제기해야 돼.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담벼락 욕하라는 것도 지적을 하셔야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여쭤본 게 결국은 이제 장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당원들과 당 지도부하고의 소통 구조 워낙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엄청난 기술이 혁신되고 발전했는데 그걸 그렇죠. 민주당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25년 전 지금 시스템도 지금 저희가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아는 분도 지난 대선 때 이제 원래 민주당 시도하다가 대선 때 이제 이재명 후보 민주당 가입을 했는데 권리당원 가입을 하고 돈을 좀 내고 싶은데 그걸 당에 물어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형편이더라고 진짜 그렇죠 예, 네. 지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솔직히 뭐 질문 있으시면 제 트위터나 네. 네, 저에게 뭐 문자 보내주시면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더 네. 크시고 뭐 경험을 더 쌓으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중앙당원 보좌진부터 주시라 이게 뭐 검증 없는 청년혈당 반대 맞습니다 뭐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처럼에 응원합니다. 어우 굉장히 우리 장경태 의원 나오시니까 많은 채팅방에서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하여튼
당원들 의견도 수시로 경청하고 분석하는 의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군번이 또 이재명 사랑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셨고요. 임봉영 민주당 확 바꿔라. 그런 얘기들 많이 반민특위님, 뭐, 대명천지님, 김남국 의원께서 장경태 의원보다 한 살 많나요? 네, 남국 형이 한 살 형이에요. 네. 아 그래요? 잘하 두 분이 잘하시라고 그러네요. 네, 네. 저희 다 같이 멤버 네. 모임이나.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 뭐야, 저거 그 지금 윤석열 정권 또 휴가가 이제 내일인가 모레까지죠.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일단 크게 인사 참사와 경제 파탄 또 국정 파괴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뭐 이미 네 명의 장관이 낙마했고 네 명의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했습니다. 뭐 6촌 조카부터 시작해서 친구 아들까지 아주 사적 채용 논란이 심한데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충분히 이 여러 특검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경제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지금 부자 감세 네. 여러 가지 서민 세금과 관련된 요금들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하면서 네. 부자 감세 뭐 증권거래세 양도세 다 인하하고 있고요. 네. 뭐 법인세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국정 시스템 지금 이제 요즘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이 소위 법이 정한 시행령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이 제정하고 공포를 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기능이라든지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같은 문제 어제 지금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 충분히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혹은 또 탄핵까지도 네.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찰국 신설 자체도 문제지만 네.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월권 행위가 이 적발됐을 시에는 네. 저희가 지체 없이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소위 이 시행령 통제 법안이라든지 뭐 시행령 수정 요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권한들도 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네. 이미 지지율이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예. 뭐 도저히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하고 이 지적하는 것들을 이제 차기 저는 지도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네. 한 달이 안 남았는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또 혁신할지를 좀 더 고민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 현명한 선택으로 출범한 혁신 지도부가 이후에 이 9월부터 이제 아마 9월부터 정기국회가 이제 바로 시작을 할 텐데 네.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의 이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지적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 많이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원들과 국민들이 민주당이 좀 싸워달라. 당연히 제대로 안 예. 싸우냐. 이게 저는 그 여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 자꾸 뭐 민심이 어떻다. 뭐 중도 세력이 어떻다. 합의하고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네. 무기속 위임 원칙이라고 하죠. 네. 정해진 임기 동안은 어찌되었건 국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공약이라고 하잖아요. 공약을 예. 했던 것들을 약속을 지키는 4년을 보내야 되는데 물론 다음 선거에서 저희가 불리해질 수도 있고 만약 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다만 그 4년간은 약속한 걸 지키는 기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기간을 우리가 임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뭐 국민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면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민심의 방향이 그렇다는데 민심의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다 보면 뭐 그러니까 반대하는 민심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일부 있지만 그 일부를 막 확대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굳이 눈치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중동의 프레임이 좀 안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조중동의 프레임 딱 걸면은 그 다음에 다른 언론이 쫙 걸고 쫙 걸고 쫙 걸. 그렇죠. 그래갖고 민주당 무슨 뭐 중도층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 뭐 당원들이 강성 당원이다. 뭐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과격하다. 뭐 그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여리신 분들인데 전혀 과격하지가 않습니다. 글쎄 말. 네. 지금 우리 저 담당 그 장 PD께서 장경태 의원 트위터를 또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아 네.
제 깜짝 놀랐던 게요. 저희 우리 당원들께서 네. 진짜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네. 올려놨던 흑역사 사진이라든지 아. 그 손발이 오글거리는 글 같은 걸 다 네. 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정말 아. 부끄러운 요즘 한 주를 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조금 시간 계시면 참 몇 분만 공천 문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후보하고도 관련이 깊숙한 문제인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공천 갖고서 휘두를 것이다. 그래서 반대파에서 우린 다 죽었어. 그런 그 얘기도 공천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야? 그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공천 학살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말이야. 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 당의 당원 당규를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저희는 시스템 정당으로 시스템 공천을 한 정당입니다. 이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또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거의 완성이 됐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당대표 하셨던 분들이 다 네. 사천을 하셨단 말씀이신지 그 자체가 성립을 안 하거든요. 또 그 후에 당대표 당 지도부를 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좀 저는 좀 이해가 가진 않고요. 네.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이 전체 후보자의 20%를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항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20% 당원 당규상 전략 공천의 범위도요. 신설 선거구거나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로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 지역구라든지 네. 혹은 이 경선 지역 그건 거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뭐 현역 의원 불출마 혹은 이 신설 선거구 신설되든지 아니면 정말 이 하위 20%로 정말 의정활동을 너무 못해서 20%만에게만 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원 당규를 좀 더 이해하시고 나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다른 방송에서도 와. 시스템 공천 이미 확립되어 있고. 우리 당은 시스템 정당이다. 국민의힘의 공천 프로세스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뭐 이미 뭐 당원 당규에도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소위 비대위 전환 뭐 근거도 제가 뭐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거기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그러니까, 네, 제가 혁신위원장 하면서 혁신위는 거의 대부분 이 네. 타당 사례나 외국 사례까지 다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처럼 아무튼 시스템이 없는 정당이 아니다. 우리 당은 비대위원 그 지명하는 것도. 좀 그것도 당 지도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어느 계파 한 명, 어느 계파 한 명, 네. 대표가 세 명, 최고위원 한 명, 뭐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비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공간이도 있고 비례 공간이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들을 공청관리위원회는 외부 위원들 50%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거의 당내 입장들이 반영되기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외부 의원들이 다수가 있으면 현역 의원들은 이제 계파와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뭐 논의를 좀 심각하게 할 수 있지만 외부 의원들은 굳이 자기들이 본인들의 면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가 적은 분들이 상식적인 회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 매우 낮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여러 회의 자료들이 다 녹음되고 그렇지. 속기록이 다 남습니다. 다떠 그냥 여기다 네. 그냥 누가 얘기했는지 그냥. 그래서 정말 너무 우리 당을 좀 아무튼 좀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의 어느 나라든 스위스인가요? 거기는 비례 명단 쫙 올리면은 국민들이 그냥 아, 그 스웨덴에서 그렇게 네, 스웨덴에서 합니다. 그러죠. 우리도 민주당도 저는 그냥 쫙 비례 면도는 당원들이 투표하는 거야. 다 비례대표 그래서. 후보 명부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명부를 이렇게 놓고 그 각각의 개별 후보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순번제라고 해서 정당이 이제 순번을 결정해서 정당에서 우리 이제 할수 있는 사람 미래 쫙 비례 명단을 올려놓으면 당원들이 들어가서 1번, 2번, 3번 가장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이제 순번을 추천하지만 저희 이제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공천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이 국민 경선으로 1차 후보자를 압축하고요. 그 압축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또 순위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다 국민과 또 당원 여론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비례대표 순번 결정도 네. 충분히 그 네. 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받고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창에 장경태 파이팅 뭐 논란이면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장경태 최고위원 가자 그러니 송군동도 뭐 해주시네 그냥.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바쁘실 텐데요. 지금 1분 1초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 의원님 여쭤보신 게 많은데. 뭔데?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 한 개 예. 마지막 한 개라도. 네. 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하죠. 아, 네. 저는 17년간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정당활동을 해왔습니다.
초대 대학생위원장으로 대학생위원회 만들면서 열심히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정당 활동을 배웠고요. 노무현 대통령님 운구차량 수행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최연소 장의위원으로 또 연결시장을 지켰습니다. 청년위원장으로 열심히 청년 당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네. 또 혁신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는 역사, 또 평당원이 최고위원이 되는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만의 스토리가 아닌 민주당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1번 장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장경태 후보님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이번에 장경태 후보님 저희 뉴스 커멘터리에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보시고 가능하면 좀 좋게 판단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경태 후보님 바쁘시던데 이렇게 뉴스 커멘터리 나오. 뉴스 커멘터리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저도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갖고. 아, 네. 아니, 요즘에 저도 이제 아 그래요? 자주 보고 구독 좋아요. 예. 아 당연 구독자는 당연히 돼 있죠. 보좌관들도 다 구독 좋아요. 네, 당연히요. 알겠습니다. 다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 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